안녕하세요. 한동희 채널의 한동희입니다. 눈이 약간 부은 것 같네. 오늘은 아침 수업이라 학교에 일찍 가야 됩니다. 아, 졸려. 신발끈이 풀렸는데 묶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곧 수업이 시작해서 지각을 하지 않고 빨리 가야 됩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말했거든요. 그때 다시 수업 시간에 지명 올해로 1100년이 됐대요. 오늘 지금 밥을 먹고 다시 고시원으로 왔습니다. 고시원 온 이유는 지금 뭐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옷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무난한 걸로. 바뀐 이유는 제가 학교에 단기 아르바이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맞을 때 저도 가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뭐 기업 설명회 그런 데서 왔을 때 그러니까 단기 아르바이트로 뽑아가지고 뭐 출석 체크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조금 어느 정도는 단정? 네, 단정까지는 아니어도 뭐 단기 아르바이트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황에 맞게 이부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옷을 그냥 무난한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혼자 듣는 수업은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야? 피부 지금 오랜만이네. 현동이 형 수업은 영화로 만나기로 처음으로 너무 없는 거 같은데?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이게 많이 주는 날도 있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받는 날도 있고 안 그러는 날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자, 이거 방금 새로 산 건데 가격표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표가 보였네. 저는 이제 목걸이도 뺄까? 머리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근로활동을 하러 돈을 벌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들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아르바이트. 꿀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3시간을 해서 최저임금에서 한 25,000원을 네, 벌 수 있네요. 학식 9번가? 좋네요. 이 강의실에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9시가 넘어서 네, 끝났네요. 딱 예상 시간대로 끝났네요. 이제는 반납을 하러 가면 됩니다. 불 끄고 오늘의 학교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가을 축제가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학교가 뭐 가을에도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가을은 축제하는 상관이 없고 오늘 사이먼 도미닉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아르바이트 끝날 때쯤이면 오지 않을까 해서 와봤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네, 기다리다가 안 와서 그냥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또 굉장히 사이먼 도미닉을 좋아했는데 뭐 사실 공연이라는 게 어쨌든 뭐 혼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뭐 혼자 갈 만큼 그렇게 사실 공연 문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딩고 라이브 있잖아요. 네. 딩고 라이브에 나오는 사이먼 도미닉 편 되게 저 한 세 번은 봤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라이브를 못 듣는 거 아쉽지만 저는 딩고 라이브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주점이 되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렸던 영상이 가을 축제 때 찍었던 영상인데요. 그때 여기 있는 주점들에서 공병을 모아가지고 공병들을 파는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다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덥지? 이 게살이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은근 맛있습니다. 더 오늘 열심히 아르바이트란 저한테 선물입니다. 맛있다. 오늘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한 세트만 먹고 하나는 냉장고에 둘러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못 참겠습니다. 그냥 다 먹을래요. 맛있는 건 못 참아. 이번엔 시원한 게맛살. 근데 뭐 사실 시원한 게맛살도 맛있고 따뜻한 게맛살도 맛있어요. 그 뭐죠? 일반 맛살보다도 랍스터킹이 푸짐해서 식감이 좋아요 진짜. 몇 칼로리지? 근데 이렇게 먹어도 240칼로리네. 아 맛있다. 자 이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축제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축제여도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지금쯤이면 이제 무대가 시작됐겠네요. 아 그냥 보고 올 걸 그랬나? 아 조금만 버텼으면은 라이브를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건데 딩고 뮤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가면서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네요. 뭐 돈도 벌고. 그러면 여태까지 현동이 채널의 현동이 학교 다니는 일상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